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안 규모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까지 늘리며 민주당 안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팍스뉴스는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규모를 당초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제안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부양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며 크게 가자라고 언급했습니다. 확대된 부양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인당 1,200달러의 체크, 주당 400달러의 확대된 실업급여, 주와 지방정부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부양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왔지만 그 규모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지난주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1조 6천억 달러를 고소하며 맞서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까지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월가를 뒤흔들어 놓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별도의 소규모 법안을 주장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제는 더 포괄적인 부양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관건은 공화당 상원입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조 8천억 달러의 패키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또 앞서 신규 부양책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